생목해서 네. 초과리 하고 하게 되면 건조를 어느 정도 하면 쓸 수가 있나요? 보통 이제 수종마다 다른데 보통 이제 최소한 5, 6개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나무가 이제 얼마만큼 생목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컵 기준이고 또 뭐 나무들이 큰 것들은 크기가 커질수록 건조가 또 더 오래 걸리죠. 뭐냐면은 또 그리고 이제 뭐 건조기에 넣는 것도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갈라지는 걸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되고요. 커질수록 작은 건 그렇게 많이 안 터지는데 크기가 커질수록 두껍고 넓을수록 이제 그 터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목선반 블랭크로서 저희도 이제 그 이거 한참 머그컵 많이 생산할 당시는 머그컵을 뭐냐면은 그 자연 건조를 처음에는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진공 건조기 있을 때 지금 팔아버렸는데 진공 건조기로 하면 한 일주일이면 건조를 해요. 근데 통나무를 이렇게 넣는 건 아니고 이렇게 초과리를 해서 지금 이게 초과리해서 건조기에 넣어서 건조한 상태죠. 이제 예전에 했던 거 그러면은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초과리를 해가지고 그 진공 건조를 하기 때문에 뭐냐면은 불량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컵 종류는 이미 이제 갈라졌던 것을 넣었을 때는 조금 더 진행하겠지만 초과리 당시에 갈라진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건조 스케줄만 자기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잘 온도 조절 그 다음에 그 온도 조절 그 다음에 진공압 조절 이것만 잘 스케줄대로 잘 해주면 거의 100% 갈라짐 없이 건조가 돼요. 오히려 자연 건조보다 불량률이 적습니다. 그거는데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건조기는 아니에요. 마이크로 건조기는 더 까다로워요. 건조 스케줄이. 그 대신에 더 품질 좋은 목재를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사용했던 건조기는 그런 건조기는 아니고 그 진공 상태에 가깝게 그 감압을 해서 그 안통 챔버 안에 아주 극소량의 공기 대류를 휀을 돌려서 히터를 작동시켜 주는 거예요. 히터도 좀 일반적인 히터는 아니고 이게 아쿠아 이게 수중에서도 방수가 되는 그런 그 뭐냐면은 히터예요. 그래서 안에 밑에 물이 잠기기 때문에 일반 히터는 나가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공기 대류로 뜨거운 공기를 이렇게 순환시켜가지고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좀 그 다루기가 쉬워요. 근데 그 우리가 반 그 보통 생각하는 진공 건조기 뭐 이렇게 고주파 건조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건조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리고 비싸고 그 제작 비용이. 그런데 근데 이제 그건 그렇지만은 통나무를 넣었을 때는 진공 건조기도 많이 터져요. 아무리 그 스케줄 맞추기가 힘들고 안에 그 고주파 건조기가 아닌 이상은 겉에부터 마르다 보니까 안에까지 마르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그걸 빨리 마르려고 온도를 엄청 높여버리면 다 갈라지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큰 그릇이 커질수록 굉장히 건조 조건이 까다롭죠. 두꺼워지고 초과리를 이렇게 좀 이제 커지면 조금 두껍게 가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다음에 판재 같은 것도 얇으면 거의 안 갈라지는데 얇은 판재들은 두꺼워질수록 갈라질 확률이 조금 있고 또 나무 수종에 따라서 건조 조건이 달라지니까 그런 데이터를 실험을 통해서든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그 건조 스케줄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참고해서 해야지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건조기를, 그러한 건조기를 만약에 내가 제작을 했든 구입을 했든 하면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나 삼번나무하고 또 물풀의 나무하고 건조되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수분이 빠지는 속도도 다르고, 수분이 빠졌을 때 나무가 변형되는 그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물풀의 나무는 굉장히 물이 빨리 빠지면서도 변화가 별로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건조하기가 굉장히 좋은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불량률이 거의 없죠. 근데 벚나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량느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갑자기 온도를 막 팍팍 높여버리면 터질 확률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나무들은 일주일이 아니라 좀더 건조기간을 늘려서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그 건조 스케줄을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해야 실패가 적습니다. 그러면 생나무는 해가지고 초과비를 얼마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근데 그것도 이제 나무에 따라 다른데, 물풀의 나무는 비교적 나무를 베가지고 얼마 안 있다 해도 해 돼요. 근데 이제 벚나무 같은 경우는 내가 벚나무로 머그컵을 만들겠다, 3번나무로. 그러면 저도 이제 3번나무를 생먹을 해봐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터지거나 그럴 확률은 없는데, 이제 건조기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대로 원형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타원이 돼 버려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너무 타원이 돼 버린 건 깎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쪽 줄어든 쪽 하고 이 비율을 해서 남아있는 게 없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럼 깎을 수가 없죠. 그리고 사이즈도 많이 줄어들고, 그거 타원을 원으로 깎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타원으로 깎지 않는 이상은 그걸 네. 그래서 그 나무마다 달라요. 네, 나무마다. 그래서 이제 그런 3번 나무나 그런 것들은 게 나무를 좀 숙성해서 이렇게 해야 얼마 되죠. 정도는 이렇게 대략 3번씩이나 넣기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 이제 파이에 따라서 다르고 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한 최소한 나무, 큰 나무들은 돼서 한만 5, 6개월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무를 이제 겨울에 장만하면 보통 그 제재도 그렇게 해요. 다음 해에 이 지금 우기, 우기가 끝나면 바로 이렇게 제재를 하거든요. 그런 기준이죠. 대부분 이제 느티나무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여름 나무를 선호를 안 하잖아요. 겨울에 뵌 나무를 구입해 놨다가 이제 장마, 이게 한 7, 8월이 지나면 바로 건조하는데, 또그 숙성 그 이유도 있지만, 4, 5월 달에 우리가 그 방역을 안 하면 나무는 벌레가 껍질 부분에 알을 깔게 돼요. 까게 되면, 근데 그 만약에 방제를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장마 끝나고 나서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나무냐 막 완전 벌그 벌집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나무를 분리를 해놓고 껍질을 벗길 수 있으면 벗겨놔. 껍질은 벗기는 건 이제 이미 늦었고, 그거 참 늦었고. 근데 다음 해를 위해서 또 껍질을 벗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분리를 해놓으면 이쪽에 있는 것만, 이게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이 좀 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마 끝나고 나서 바로 하라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도 있어요. 장마 정도는 끝나야 나무가 좀 숙성된다. 그 다음에 그 이상 지나버리면 이제 벌레가, 안에 들어가 있던 벌레가 이제 자꾸 파고들어서 이제 진행이 많이 돼 버리면 쓸수 없는 나무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은 그 제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건 꼭 그 뭐냐면은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런 기준이. 그리고 나무가 커질수록 그 은행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은행나무는 굉장히 가벼운 나무잖아요. 저기 했을 때. 근데
생목일 때는 엄청 무거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원목이 있을 때 물이 몇 년이 돼도 머금고 있어요. 안 빠져요. 가지고 그 가지 떼낸 부분에서 자꾸 잎이 자라요. 몇 년간 4, 5년이 돼도 잎이 계속 자라나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계속 오래 방치돼 있으면 이제 썩어나 썩기 시작하죠,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가공을 하게 되면 은행나무는 또 이제 갑자기 급속도로 물이 빠지면서 가벼워지죠. 그래서 나무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것은. 나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서 아, 이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시기에 벌목을 해서 어느 시기에 그 가공을 할까 그런 게 정해지겠죠. 원형 가공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이것은 러핑 가우지로 원래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물려서 터닝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이 한쪽을 이렇게 따주는 게 좋아요. 살짝. 그래야 척에 물 때 여기에 걸림이 없게 하는데 척에 따라서 또 도브테일조가 작다 그러면 여기다가 턱을 하나 만들어서 잡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융통성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은 지금 이 파워조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속파기를 해서 소갈이를 하는 걸 한번 표현하고 하나씩 한번 해보고 오후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조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재갈이를 하는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그 외형 작업은 반듯하게 다들 하실 줄 아시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구멍이 중심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이 상태를 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요런 식의 머그컵을 지금 깎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넓고 아래쪽은 보통 좁아지는 게 일반적인 컵 형태의 디자인이잖아요. 뭐 그렇게 안 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 여기에 옹이가 여기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걸 아랫부분으로 가 있는 게 좋죠. 그러면 여기를 깎아대면 없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위에는 좀 보존되어 있는 거. 반대로 여기에만 옹이가 있다. 그러면 위로 가는 게 좋죠. 그렇죠. 근데 양쪽 다 쓸만하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속을 파세요. 왜냐면 여기를 이제 따낼 때 이 바닥면을 이제 나중에 여기를 면을 잡을 때 이게 이제 좀 깊이 좀 박혀 있다 보니까 많이 깎아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버리면 이쪽은 깨끗한 상태니까 그게 낫겠죠. 그래서 얘를 올려서 이건 그냥 아래까지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서 조여주고 자, 요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좀 깊이 뚫어야 되니까 드릴로 한번 뚫어볼게요. 자, 드릴로 심학대를 이용해서 드릴로 뚫어 보셨어요? 뚫어봤어요. 자, 요 심학대에다가 이렇게 꽂고 여기 이 드릴이 얼만큼 뚫어야 되는데 여기 바닥 두께는 초갈이니까 너무 얇게 하지 마시고요. 한 3cm 정도 두께 여유를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뚫겠다 딱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속을 팔 때는 너무 회전을 빨리 주시지 마시고 회전을 좀 감속해서 이렇게 가까이 근접시킨 다음에 고정하고 천천히 뚫어줍니다. 자, 요 드릴로 뚫을 때는 계속 넣어버리면 안에 속박이 뭉쳐가지고
나중에 그 등급이 뛰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주고 딱 또 빼서 톱밥을 없애줍니다. 톱밥을 불어내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지는, 축이 빠지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계속 돌려버리면 이게 빠져버리니까 녹음을 보고 한 10이나 8 그 정도 있을 때 빼고 완전히 뺀 상태에서 여기 눈금이 한 2 정도 갔을 때 멈춘 상태에서 톱밥을 불어내고 얘를 풀어서 쭉 밀어줬습니다. 이렇게 밀어놓고 다시 고정.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있는데 깊어질수록 톱밥이 빨리 뭉칩니다. 그러니까 얘를 톱밥을 없애주면서 이게 좀 안 좋아.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뺄 때 이게 지금 박혔어요. 아, 안 박혔네 다행히도. 이렇게 이제 빼가지고 같이 빼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얘를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뚫고 나면 이게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기 잡지 마시고 그냥 여기를 잡고 완전히 빼주면 이렇게 빠집니다. 자, 이렇게 뚫어놓고 이제 심합대를 빼주고. 이게 몇 미리입니까? 그게 아마 20미리일 거예요. 20미리. 자, 이제 여러 개를 해서 머리목에 끼울 수 있게 하려면 이제 여기를 사이즈를 비슷하게 해주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보통 대량 생산할 때는 여기에 머리목을 끼워서 외형을 먼저 깎고 그 다음에 앞머리목을 넣어서 이걸 넣어서 속을 파서 마무리를 하는데 또 반대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얘를 척에 물 수 있으면 척에 물어서 속을 먼저 파고 겉머리목을 끼워서 얘를 외형 가공해서 끝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하면은 여기를 그렇게 똑같이 안 해도 돼요. 근데 똑같이 해봅시다. 자, 여기도 살짝 따줄게요. 여기도 피니싱 볼 가우지로 버니어 캘리퍼스로 50 정도, 60, 55 정도로 내가 끊을게요. 60 정도. 55로 표시해서 사줍니다. 이제 구멍이 작으니까 아나고리 칼로 아래로 내려서
나가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이때 갈받침대가 너무 높으면 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밑으로 꼬구려 이쪽으로 꼬구려 놨기 때문에 칼이 낚싯바늘처럼 걸릴 일은 좀 줄어듭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벗게요. 벗게 하면 낚싯바늘처럼 걸려서 나중에 안 보고 하다가 각도 좀 잘못 맞추면 칼이 부러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그렇게까지는 안 그런데 아무튼 칼받침대가 너무 높으면 그럴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얘를 낮춰놓고 하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조금 더 이제 여기를 더 따듬고 싶다. 초갈이지만 그러면 1cm 정도 높여주고 이제 갈퀴 연습도 해야 되니까 갈퀴 칼로 여기 이제 조금 남겨놨어요. 바닥까지 이 넓이로 팔 수는 없습니다. 조금만 여기 나와요. 그리고 여기 날카로운 부분 살짝 이렇게 파선으로 접어주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끼울 경우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초과를 해서 건조를 시킵니다. 이렇게. 여기 안에는 좀 덜 파서 좁아져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금 넓게 있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하나씩 해서 초갈이를 하고 끝나면은 제갈이 시연하고 이렇게 할게요.